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특수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홍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놓고 간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됐습니다.